네, 이번 시간은 코코 OST Remember Me라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처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5, 4, 2, 3, 요네 가지의 손가락을 5, 4, 2, 3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. 요러고 시작을 할게요.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Remember 이렇게 해놓고 미부터 노래 시작하시면 됩니다. 미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마디 빼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 코드입니다. 1번 손가락이 1에 가고 2, 3, 3 이렇게 1, 2, 3, 3 1, 2, 3, 3 그럼 얘도 엄지 하나 치고 얘는 여기랑 박자가 좀 다르죠? 쿵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얘는 쿵 따따따따따따 이렇게까지만.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,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랑 코드가 똑같아요. 이게 D 코드인데요. 네, 여기까지 이제 해결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3, 2, 3, 3은 3은 2번, 2는 1번, 그다음 3, 3은 여기 세 번째, 네 번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지금 이 부분 해서 이런 식으로 엄지 하나, 세 개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이 갈리는데 바레를 잡으셔도 돼요, 우선. 왜냐, 둘, 둘, 둘이 나오기 때문에 바레를 잡고 3을 추가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이 부분을 엄지로 2를 잡고 이런 식으로 2, 3, 2를 2, 3, 2 이런 식으로 선택이야. 이거랑 이 선택. 근데 발에로 하는 게더 좋은 이유는 그 다음에 777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,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발에로 가서 발에로 가주는 게 이제 조금 더 좋다.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살펴보면 7을 발에로 만들고, 그죠? 그 다음 새끼손가락에 10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쭉쭉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제 여기에요, 여기. 자, 여기 한번 살펴보면, 자, 7을 지금 발에 잡았었잖아요, 이렇게. 끝나면 이 7이 그대로 8로 와가지고 8, 10, 9, 10 이렇게 4개를 잡을게요. 8, 10, 9, 10 이렇게 4개 잡은 다음에 새끼를 떼줘야 돼요. 여기서 10에서 8이 나오니까 요만큼만 해보면 8에서 10으로 또 이동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만 이제 발에 잡고 이 11을 2번으로 만들어줘서, 자, 이 부분 합쳐보면요. 자, 그 다음 마디 갈게요. 여기 10은 이 자리 그대로 하나 내려가고, 그 다음에 11, 10, 발에 잡고 11 그대로 이 모양을 짝짝.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 손이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여기만 다시. 그 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1, 2, 1, 3, 1을 발에 잡고 2와 3 추가해서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을 떼면 자연스럽게 2와 3이 남아요.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코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. 얘네 둘을 다시 합쳐보면 이렇게 잡고 친 다음에 1번을 빼면, 네, 여기까지 이제
다음 또 이제 쭉 가볼게요. 네 마디씩 한번 보면, 자 여기부터 또 한번 보면 또 첫 번째 코드랑 똑같죠. Remember me. 자 여기는 앞부분이랑 똑같아요. Remember me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오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.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. 오오오. 자 여기 부분 네 여기죠. 여기 자 오를 발에로 하는 것보다 2와 3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게 더 좋아요. 왜냐면 다음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얘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. 그래서 고 그래서 그 다음에 5, 4, 5, 3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하기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가기 어려우니까 이상으로 만들었다가 네. 지금 요기 이만큼 해결을 했습니다. 저는 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. 3을 재빨리 치고 오른손이 10과 12를 잡아서 여기 뭐 이렇게 스타카토로 칠 필요는 없으세요. 이런 느낌이죠. 여기가 여기 부분 다시 해보면 3 치고 10과 12를 1, 3으로 잡으신 다음에 두 번 치고 얘 한 칸 빠지고 1, 3에서 1, 2로 바뀌어서 치고 두 칸 빠지고 또 두 칸 빠지는데 이번에 1, 3 5, 아웃, 7 짜짜짜짜. 자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해주고요. 자 이 부분 살펴보면 둘둘둘 발에 만들어 놓고 새끼손가락이 온데 손가락으로 풀링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제일 어려운데요. 6, 4, 6, 7 이렇게 이 부분만 다시 해보면 6, 4, 6, 7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6, 4, 6, 7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재빨리 열로 빵 여기 쳤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7에 이 새끼손가락이 5로 떨어져서 B-7 발에 잡고 네, 이렇게까지. 제가 봤을 땐 여기가 1 같아요. 자, 여기 마디를 다시 한번 쳐보면은 여기까지요.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 나갑니다. 마지막 파트. 자, 요만큼 먼저 살펴볼게요. 6번 딱 치고 7과 8을 2번, 3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해놓고 6, 7은 1, 2번으로 그러니까 8, 7, 6으로 이렇게 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둘둘 해결하고 요 둘둘은 발에로 10, 11은 이런 식으로 얘를 발에를 연결한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2, 12 두 개를 쳐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지막 엔딩 살펴볼게요. 여기 이제 0을 하나 뻥 친 다음에 3, 2, 3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33은 발에로 잡고 533은 이렇게 323 그 다음에 333 발에 그 다음 발에 유지한 상태로 5 추가해서 Remember me 하고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첫 번째 코드로 네, 그래서 Remember me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끝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전체 한번 들어보고 마칠게요. Remember me 딴딴딴쿵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
Thank you.